안녕하세요. 저는 50 인생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쓴 구자복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시 심리경영연구소라고요.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연구소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연구소에서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그다음에 뭐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진단을 하고 또 그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코칭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돕는 일, 뭐 네. 이런 일들을 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네. 이제 트라이시 심리경영연구소가 이제 조직 문화와 리더십에 관한 걸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이번에 책은 이제 50 인생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조직 문화와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심리학자들이고요. 네. 또 심리학 중에서도 여러 연구 하위 연구 분야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주로 개인과 관련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세요. 네네네. 그런 배경도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도 이 책의 주인공들처럼 벼락을 맞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나온 네네. 1인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제 얘기를 네.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정도 되면, 그러니까 네. 쉬운을 기준으로 해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5살 네. 정도 네. 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구나. 네, 이게 이제 네. 이 책을 쓰게 된 발단이었습니다. 네. 그럼 직장 생활을 몇 살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회사를 네. 나온 게 46살. 46살까지? 네, 46살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19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19년을 하고 이제 심리학 박사 하시잖아요. 네. 그럼 박사는 언제? 직장 생활 끝나고 이제 벼락 맞고 나와서 네. 뭐 먹고 살까? 그 뭐 책의 서문에도 있습니다. 그 제 얘기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뭐 먹고 살까? 뭐 네. 하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와 지금 함께 저희 연구소를 하고 있는 네. 첫 직장의 선배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어느 날 찾아와서 네. 네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잘하고 좋아하고 재밌었던 게 뭐냐? 네네. 그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길래 네. 사기를 쳐도 좀 더 전문적으로 쳐보자. 뭐 이건 농담이고요. 네. 그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잘해보자. 네. 그러려고 하면 내가 뭘 더 준비를 해야 할까? 네, 이제 이 고민을 하다가 심리학 네.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사실 퇴직하신 분들, 저와 네네. 비슷한 방식으로 네네. 어느 날 갑자기 퇴직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논문으로 쓰고 그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네. 이 책도 네. 네, 쓰게 된 겁니다. 오늘 이제 퇴직하는 분들의 그 심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이제 퇴직할 나이가 보통 40대부터 이제 50대 이제 그 사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제 그 시기에 가장 이제 많이 받는 뭔가 심리라고 할까요? 지배적인 심리는 뭐가 있나요? 사람의 행동은 네. 뭐 개인의 성격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만 네. 내가 이제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네. 사실 성격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 환경 중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환경이 나이예요. 나이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네. 뭐 예를 들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각각의 연령대별로 네.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들이 있는데 네. 이제 50을 전후로 하면 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직업입니다. 직장. 직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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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또 직장의 중심에서 밀려나거나 저처럼 벼락을 맞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나오게 되거나 네네. 이런 급격한 변화를 네네.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심리가 네. 불확실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은 네. 뭐 진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네. 생존 가능성을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네. 내가 거기에 적응해야 하고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지잖아요. 네네네. 뭐 물론 이제 지금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정성, 불확실성 네. 이런 건데 이 50대는 그런 변화들이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네네. 그 안에서 불확실성이나 불예측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이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50대에 불안함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특히 이제 직업의 변화, 직장의 변화는 그냥 단순하게 직업이나 직장이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일과 역할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안에서
뭐 부장이야, 팀장이야, 임원이야 이러다가 네. 갑자기 요즘에 이제 뭐 보직을 상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네. 50대에 팀장하다가 갑자기 너 실무자 해 뭐 네. 이런 사람들도 많고 네, 네. 또 임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나가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고 네, 네. 이러면 이제 내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포지션이 달라지고 그 포지션이 달라지면 하는 일도 달라지겠죠. 네, 네.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겠죠. 네. 그 관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자부심, 혜택 이런 것도 싹 다 변하겠죠. 네네. 또 경제적인 문제도 변하겠죠. 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지겠죠. 예,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방에 싹 다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특히 중년기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그 다양한 상황의 변화와 그 네. 상황의 변화에 따른 뭐 이 심리적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크고 절실하게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네. 이제 그게 끝나버리니까 이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불안한 심리가 커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상황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네. 길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그렇죠. 최대한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에서 이제 정년을 채운다고 상황이 꼭 좋지만은 않다고 하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년을 채우는 건 네. 이게 제가 이제 뭐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요. 네. 한 직장에서 가장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네. 한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이세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변하고 네네. 그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인데 뭐 공무원이나 또는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60살까지는 회사를 다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네, 그쵸, 뭐 그쵸. 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우리가 이제 오래 산다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네. 사실 남은 생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보면 네. 한국의 평균 수명이 86.3세인가 네. 그렇습니다. 네. 86.6세인가 8세 뭐 하여튼 그런데 정년 퇴임을 하고도 25년 정도가 남는 거고요. 네. 이게 4년마다 수명이 1년씩 연장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60대면 90살까지 무조건 사는 거죠. 그럼 정년 퇴임하고 30년이 남는데 네, 네. 뭐 하고 살까? 뭐 먹고 살까? 네. 이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황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네. 건 일단 수명이 길어졌다는 거고요. 때문에. 네. 두 번째는 그 수명이 길어진 만큼 내가 뭔가 역할을 찾고 네. 또 내가 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네. 그런 부담이 생기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1인당 국민연금 수급액이 100만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내가 혼자 산다고 해도 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비보다 모자라요. 네. 그러니까 뭐 먹고 살까의 문제에 당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평생을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중심으로 내 정체성을 형성해 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30년을 보낸다는 건 네.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30년을 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이제 이 정년이 보장된다고 해서 네.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네. 60세가 되어서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내가 새로운 역할을 찾는다라는 건 네. 쉽지 않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0살까지 네. 일을 하시다가 퇴임을 하시면 일단 실무에서 멀어집니다. 네. 뭐 PD님이 이 예를 들어서 이걸 뭐라고 하죠? 유튜브요? 네,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네. 채널을 만들고 나서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이러려고 하면 뭔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임대도 해야 네, 하고 뭐 뭔가 그쵸? 네. 네. 문서 작업도 해야 네. 되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 실무에서 멀어지셨기 때문에 네. 내가 정말 사소한 하나하나까지 내 손으로 다 챙겨야 하는데 일단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심리적으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네. 좀 에너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60살 정도 되시면 네. 그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 네, 신체적인 에너지도 떨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내가 뭔가 이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네. 그 변화에 대응하고 네. 이럴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역할 또는 새로운 직업을 네. 찾으셔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년을 채운다고 해서 네. 무조건 상황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죠. 이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뭐 장수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고 이제 그 경제적인 거의 요인이 되는 건가요? 경제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네. 일이라는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것 네. 안에서도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이제 뭐 한 직장을 다녔건 네. 아니면 여러 직장을 다니셨건 네. 일을 중심으로 한 역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네. 또 직업의 세계로부터 또는 직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네. 되면 이제 나에게 남는 공적인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 하고 살지와 뭐 먹고 살지는 사실 떼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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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동안에 뭐 20년이건 30년이건 직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왔던 나의 역할, 네. 그 역할 중심으로 만들어왔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네. 이제 뭐 하고 살지? 어떤 역할을 하고 살지? 그럼 나라는 사람은 뭐지? 네. 네, 이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거죠. 단지 뭐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네,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뭐 그 사업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 네. 그분들 50, 60이 돼도 네. 이런 불안심을 느끼지 않나요? 그럼? 상대적으로 덜하죠. 네. 왜냐, 그러니까 네. 퇴직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장면이 뭐냐면요. 네. 우리가 이제 성인들은 지금 20대나 30대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40대 중반 이후의 성인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명함 교환이에요. 아, 네. 그렇죠. 우리도 좀 전에 했잖아요. 네, 네, 네. 그 명함이 나를 네. 나타내거든요. 네, 그 명함에 보면 회사도 있고 직책도 있고 대충 하는 일도 나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명함 한 장이면 내 소개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내밀 명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었는데 그 명함에 담겨 있었던 정체성이 사라지고 네.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퇴직하신 분들이 실제 공적 영역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게 그 나이라는 그 50, 60이라는 그 변화의 시기 나이가 뭔가 생물학적인 그런 시기라기보다는 네. 사회적인 그 나이로서 뭔가 직업의 변화라든지 지위의 변화에서 비롯된 불안감이네요. 그러니까 둘 다입니다. 그게 참 공교롭게도 딱 네.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데 네. 우리가 이제 갱년기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쉬운을 전후로 남자든 여자든 쉬운을 전후로 해서 갱년기를 경험합니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갱년기와 관련된 증상이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갱년기구나 이걸 네. 잘 알아서 아세요. 네. 근데 남자들은 그 신호가 분명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굉장히 여성들보다 이 갱년기를 경험하는 네. 기간 네. 네. 폭이 넓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40대 중반, 네. 어떤 사람은 50대 중반, 네. 어떤 사람은 50대 후반에 겪기도 해요. 네. 이게 굉장히 길고 신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갱년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런 신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도 변화를 많이 겪죠. 아. 이 두 개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사실 네. 더 어려운 겁니다. 공교롭게 겹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고나이가 네. 되면 대부분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 네. 네, 지금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네. 사회적 활동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게 이제 네, 동시에 오는 네, 이런 어려운 점을 사람들이 겪게 되는 거죠. 그 책에서 이제 중년들이 왜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한다고 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는 뭔가 내가 노력,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면 그 투여한 것에 대한 보상을 원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거 없으면 우리가 굳이 노력을 투여할 필요가 그쵸?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나 희망, 그 네. 노력을 투여할 당시의 기대나 희망은 내가 이걸 하면 높은 자리에 갈 것이야, 이걸 하면 성공할 것이야, 네. 뭐 이걸 하면 돈을 벌 것이야, 네. 뭐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투여를 했던 겁니다. 네. 특히 네. 지금 중년에 계시는 분들은 입사할 네. 때 대부분 다 내가 이 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사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 직장이 나의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입사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승부를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네. 그래서 뭐 팀장이 되겠다는 둥, 임원이 되겠다는 둥. 그런데 사실 그 비율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네. 임원이 되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 상장사에서 임원이 되는 신입사원이 임원이 되는 비율이 7%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대부분은 본인이 그쵸. 기대 못 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실망스럽고 네. 후회스럽겠죠. 아씨,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뭐 그냥 개교도 여기까지는 왔을 것 같은데 뭐 과장하고 차장했을 것 같은데 내가 뭐 주말 밤낮을 뭐 주말이며 주중인 밤낮을 희생하고 내가 내 상사들 쫓아다니면서 못 먹는 술도 먹어가며 버티고 견뎠을까 이제 그런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그 이거는 그 입원을 다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후회하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라고. 임원이 되건 되지 않건 일단 기본적으로 후회는 하세요. 내가 그렇게 너무 열심히 했다라는. 네, 내가 쓸데없이 열심히 살았구나. 쓸데없이 조직에 너무 충성했구나. 쓸데없이 내 상사 말을 너무 열심히 따랐구나라는 생각은 뭐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뭐 임원이 되건 되지 않건 대부분 다 후회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높은 자리까지 가셨던 분들은 그 후회 못지않게 합리화도 잘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도 내가 그 정도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합리화를 또 하시죠. 네.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년이 이제 보장되어 있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뭐 공무원이나 그럼요. 공기업이나. 그럼요. 그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플랜을 세우기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은 이런 뭔가 퇴직 준비라든지 50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계획이나 준비를 잘 해두시는 편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못할까요? 우리가 저희가 이제 그 아까도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조직문화나 리더십 여러 기업의 조직문화 리더십을 탐색하고 그런 걸 통해서 조직과 개인 개발을 돕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조직문화나 리더십 진단을 해보잖아요. 정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진짜 죄송한데요. 넘치는 안정감은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진짜 죄송해요. 그렇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제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야 씨, 그 말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민간 기업에 비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여기서 막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60살까지는 어쨌거나 자리가 보장되고 월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 기업에 계시는 분들에 비하면 좀 덜 치열하세요. 그리고 일부는 그 덜 치열함을 넘어서 지나친 안정감이 오히려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뭐 그들 중에서 어쨌든 간에 뭐 소수든 뭐 일부는 그 나름대로 내가 제 2막의 인생을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몸이 내 뜻대로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의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 지나친 안정감이 주는 무기력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수영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동안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드디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수영을 배우러 갔어요. 근데 그 레인에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다른 아저씨들이 계셨거든요. 한 몇 달 지났어요? 두 명밖에 안 남았어요. 중급자 갔는데 저밖에 안 나왔어요. 코치가 그러더라고요. 50살 넘어서 50살 넘어서 수영을 하러 와서 남는 비율이 10%가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평생 안 하던 운동을 50 넘어서 하려고 하니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죠. 몸이 근육도 힘들어서 이제 그렇죠. 근육도 그 운동을 받아들일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폐활량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다행스럽게 저는 30대부터 좀 다른 운동을 했었거든요. 뭘 하든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직업의 세계도
너무나도 무기력해지면 신체의 근육이 풀리는 것처럼 일하는 근육도 풀리고요. 일하는 근육이 지금 풀리다 보니까 내가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 유형도 계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직장생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네. 그 과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써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미래는 고민하지만 네. 정작 내 미래를 고민할 시간이 예, 별로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건 네. 약간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약간 못된 관점인데 네. 네.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절실하지 않죠, 근데? 지금 월급 나오잖아요. 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다 압니다. 네네.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다 알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운동을 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안 되겠죠. 거의 없죠. 예, 예. 예, 그거랑 똑같아. 똑같구나 그거랑. 예. 당장 내가 예. 건강에 당장 이상을 못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절실함이 별로 없는 거랑 똑같이 하는 일이 있고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매월 월급이 나오니까 네. 네,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절실함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아, 그럼 이 얘기는 그 걱정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걱정조차 안 한다는 건가요? 둘 다예요. 걱정은 하는데 네. 그 걱정이 막연한 거죠. 운동이랑 똑같다니까요. 네. 운동을 해야 하면 운동을 네. 하면 좋다는 사실은 다 압니다. 네네. 운동을 해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도 다 아세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제가 네. 못됐지만 절실하지 않다고 해서. 아니, 그럼 이분들 언제부터 뭔가 위감을 느껴서 나 진짜 뭔가 해야 돼 움직이기 시작하나요? 뭐 퇴직을 몇 년이나 몇 개월 앞두고 일단 가장 크게 위기감을 느끼는 건 보직을 상실했을 때. 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을 과대지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보다 네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은 네. 상대적으로 더 나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는 거거든요, 사람이. 네, 그렇죠. 예, 남들이 보듯이 네. 나를 있는 그대로 보면 그 네. 쫄려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과대지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과대지각이 무너지는 여러 신호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보직을 상실하는 겁니다. 나는 유능하고 또 리더십 있는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팀장 내놓고 이제 평성을 하세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더 이상 유능하지 않다. 네, 당신이 더 이상 리더로서 쓸모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크게 위기감을 경험하죠. 네. 또 다른 위기감은 이제 네. 임금 피크에 들어오면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뭐 최근에 대법원에서 임금 피크 네. 유형 판결이 나서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최근에 몇몇 분들 만났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도 네. 워크샵 가서 네. 2022년도에 당신에게 있었던 굿뉴스를 쓰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임금 피크 유형 판결이라고. 아, 그러면 그 이제 보직 해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해하기로는 그 뭐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임원을 하시면은 네. 뭐 자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는 회사의 네. 고문이나 네. 이런 역할로 해서 뭐 1년 2년을 이제 급여를 수령하면서 그렇죠. 준비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내가 그럼 대표이사라는 직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그때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네. 그 자회사나 이런 데서 그마저도 끝났을 때 느끼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보직을 상실한다는 건 네. 일단 직원의 신분일 때 보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팀장이나 파트장을 하다가 네. 정규직이죠, 정규직. 네. 정규직인 사람들이 팀장이나 파트장을 하다가 너 이제 더 이상 팀장하지 말고 평사원해, 네. 파트장하지 말고 평사원해라고 네. 하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네. 임원들인 경우에는 네. 임원들이 보직을 상실하는 건 곧 직장을 상실하는 거랑 똑같은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고문 네. 계약을 해줘요. 네. 많은 대기업들이 그렇게 네.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뭐 1년 동안, 2년 동안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받던 급여의 뭐 몇십 퍼센트를 네. 이렇게 재취업을 네, 할 수 있게끔 네, 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데 네. 그때 상실하는 그 말하자면 그때 받는 그때 보직을 박탈해서 받는 상실감은 네. 그 돈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크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네. 뭐 제 책에도 썼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요. 네, 네. 네. 햇빛이 세면 네. 그늘이 짙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이
우리가 보기엔 아유 뭐 임원 정도 했고 직장에서 30년 했으면 잘했지. 그렇죠. 뭐 사장을 몇 년씩이나 하셨으면 할 만큼 다 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나에게 더 많은 아직까지 더 많은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거고요. 가장 큰 건 뭐냐면 그분들은 거기까지 갈 때 그분들이 느꼈던 심리적인 기제는 뭐냐면 유능감이에요. 유능감. 그렇죠. 내가 열심히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런데 그걸 빼앗긴다는 건 뭐냐면 이제 당신 더 이상 유능하지 않아. 당신은 이제 쓸모없고 무능한 사람이야 라는 신호이고요. 그래서 제가 산이 높으면 그리고 이제 어느 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장에서 부장하다가 명예퇴직하는 건 한 3층에서 떨어지는 정도의 충격인 것 같대요. 3층은 팔다리가 부러지는 정도래요. 그렇죠. 근데 임원하다가 떨어지잖아요. 한 6층에서 떨어지는 거래요. 죽지 않을 정도에서 가장 높은 층수가 한 6층 정도 되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충격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제 그 직급이 높아질수록 현업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을 하잖아요. 네네. 관리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상시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임원분들 뭐 일단은 경제적으로 준비도 잘 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유능하니까 그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회사에서 나와도 뭐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다른 뭐 임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제 인생을 잘 살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쓰신 걸 보면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뉘앙스 쓰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첫째, 임원을 했다고 경제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임원화가 나오신 분들 주변에 보면 물론 이건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요. 기업마다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임원 생활을 몇 년 정도 했는지 또 임원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소득을 저축으로 전환시켜 놨는지 이건 개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임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넉넉함이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 만큼 넉넉하진 않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발휘했던 유능함과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온실을 벗어나서 벌판에 나와서 발휘해야 되는 유능함은 좀 달라요. 임원이 되면 100개 중에 요만큼만 잘하면 되며 내가 맡은 요 분야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잘한다는 것도 대부분 판단과 의사결정만 잘하면 되지 소위 말해서 실무를 다 잘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실무는 함께 일하는 후배 직원들이 다 해주거든요. 그쵸. 심지어는 이 모바일로 기차표, 비행기표 예약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자기 손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분이 나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작은 사업체라도 하나 만들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죠. 사기당해도 쉽겠네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사기입니다. 그분들이 돈은 있고 모르니까 현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장 사기를 당하기 가장 좋은 유형이 뭐 직업이라 그렇긴 하지만 안정된 직장에서 정년을 하시다가 나오신 분들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 분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임원 생활을 하다가 또는 그 명예퇴직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 가장 회복하고 싶은 게 뭘까? 명예죠. 포지션이에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 팀장이었으면 팀장 포지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 뭐 상무였으면 상무, 사장이었으면 사장. 그런데 퇴임한 사람을 갑자기 상무로 스카웃을 해가고 사장으로 스카웃을 해가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네 회사에서 크고 있는 임원들도 많은데 웬만하면 그 사람들을 쓰지. 정말 뭐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독특한 분야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스카웃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열의 아홉은 그 조직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 포지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에 그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제안하는 사람들은 그 제안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돈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주변에
저희가 이제 퇴직하신 임원분들 만나면 내가 좀 전에 상실했던 그 포지션을 빨리 회복하려고 무리하지 마시라고. 네. 왜냐하면 그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뭐 책에도 썼지만 가급적 내가 젊은 시절에 해왔던 일, 네. 네, 내가 해봤던 일, 네. 또 내가 잘 아는 분야, 네.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또는 이쪽에 직업을 가지셔야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서 내가 직업을 갖고 뭐 예를 들어서 사업체를 만들고 네. 네, 이런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의 삶은 결국 뭐 임원을 달았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고 못 달았다고 불리한 것도 아니네요. 그럼요. 얼마나 네. 준비하고 대비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네요. 결국. 그럼요. 오히려 임원분들이 더 네. 퇴직 이후에 안정감 있게 네. 본인의 이 직업 세계를 만드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경험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통계치는 아닌데 경험적으로 보면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훨씬 더 유리하세요. 네. 본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네. 네. 새로운 네.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 관리직을 하셨던 임원분들은 그러니까. 네. 별로 본인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뭐 한때 한번 이슈가 되긴 했는데 그 이제 삼식이라고 해가지고 퇴직한 남편이 이제 밥만 먹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퇴직 후에 그 아내와 이제 갈등을 겪는 상황들이 왜 비롯되는 거고 이것들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건 이제 양자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일단 우리 퇴직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동일한 경험을 해도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네. 이 멀쩡한 피부일 때는 사실 이렇게 만져도 네. 전혀 아프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피부가 벗겨졌어요. 네. 손 살짝 대면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네. 그게 자격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아내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 꼬아서 듣는다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 청소기 좀 돌려 이랬어요. 네, 네.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청소기 좀 돌려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청소기 돌리면 되죠. 그렇죠. 네, 좀 귀찮아도 네, 하면 돼요. 하면 되죠. 네. 아유 그 먹은 거 설거지 좀 해. 네. 그 설거지 하면 되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근데 네. 이제 퇴직을 하고 났는데 아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설거지 좀 해. 그러면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나?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예. 네. 라는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네. 사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내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기업에 더 그 많은 시간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고 네네. 밤 늦게 들어오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아. 지금 30대나 또는 40대 초반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을수록 아내랑 보낸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잠깐 본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긴 시간 함께 있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도 똑같아요. 네, 그렇죠. 아내도 똑같겠죠. 예. 예. 근데 이제 하루 종일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설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네. 아침에 본인은 이제 아침에 늘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던 습관이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내분은 아침 일찍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한 10시나 돼서 이렇게 네, 일어나신 네. 거죠. 네. 이제 일단 생활 패턴이 달라졌죠. 네, 그렇죠. 네, 나는 아침에 뭘 먹고 나갔는데 네. 내가 퇴직을 하고 나니까 혼자 이제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뭔가를 부셔부셔거리고 만들어 먹어야 돼요. 네, 네. 아내 입장에서 보니까 이 조용하던 집안이 이제 시끄러워진 거예요. 아, 저게 자는데 방해를 하는 거죠. 저 인간이. 네. 지 혼자 좀 조용히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 불편하게 생기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아침 먹고 뭐 아침을 먹고 나가든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왔어요. 네. 아내 입장에서는 이 집이 내 집인 거예요. 내 공간. 네, 그렇죠. 근데 이 공간 안에 저 인간이 지금 이제 부청객이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침입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나의 생활을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자꾸 점심도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저녁밥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이러니까 아내분은 아내분대로 불편하고 아. 또 남성은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대로 불편하시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삼식이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솔루션은 그 시간에 똑같이 나가 있으면 되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무실을 얻어도요 네. 멀리 얻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일부러? 그렇죠. 언니가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대기 네. 강남이세요. 네. 사무실은 마포입니다. 아 굳이 여기까지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집에서 하셔도 되고 집 앞에 얻으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마포에다가 얻었어요. 네. 지하철을 타면 가장 반대쪽이죠. 한 시간 지하철 네, 타야 돼요. 아 그런 이제 해결책이 심리학 박사의 입장에서 이제 뭐 현명한 솔루션인가요? 아니면은 뭐 좀 안 좋은 솔루션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지만 네. 지금 이미 퇴임하신 분들에게 솔루션은 네. 마땅한 솔루션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둘 다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씩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분대로 내가 이런 게 불편해 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 라고 서로 합의점을 좀 찾으셔야 되는 거죠. 남자도 남자대로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신 남성도 남성대로 네.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은 그래서 아침에는 아침에 이제 덜그럭거리고 막 이제 네. 아까 그래서 그 두 분은 어떻게 합의를 하셨냐면 네. 아침은 내가 조용히 알아서 해결할게 네. 그러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네. 그 토스트기 하나를 사자 네. 그래서 내 조용히 토스트기 가지고 네. 잼 발라서 아침 먹고 네. 아니면 뭐 과일 사다 놓고 내가 알아서 깎아 먹을 네. 테니까 당신은 이건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점심은 내가 나가서 해결할게 근데 이제 저녁은 좀 해줘라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하신 거죠. 아. 네. 그리고 뭐 약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네. 밖에 별도의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놓고 네. 거기 본인 나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이제 중년 이후에 황혼 이혼을 이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이를 다 키우고 네. 이제 뭐 남편 퇴직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제가 알기로 이제 아내분들이 보통 이제 요구를 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그게 이제 남편분이 뭔가 같이 하려고 해서 생기는 황혼이혼인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서로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OECD 기준 평균 대비 네. 우리나라의 황혼이혼 비율이 더 높아요. 네,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도 네. 당연히 있고요. 네. 이런 생활 패턴에서 발생하는 차이도 있고요. 그간에 뭐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네.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평생 너 뒷바라지 해줬는데 네. 너 그동안에 내가 너 이렇게 뒷바라지했는데 뭐 지금 와서 또 그래 뭐 이런 불만도 있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좀 딴 얘기이긴 한데 네. 40대 중반 이후에 특히 이제 남성들이 많이 모이시는 집단들이 네. 있어요. 그럼 네. 거기 가서 저희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의 속마음을 한 80-90% 그러니까 거의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 네. 누가 떠오르냐라고 네. 질문을 해요. 네. 사람들이 이제 네. 머릿속에 짱구를 빨빨 굴려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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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있을까? 누굴 떠올리나요? 그럼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두 명, 세 명인 사람도 있고, 뭐 네. 많게는 열 명인 분도 계세요. 네. 그 다음 질문이 핵심이에요. 네. 그 숫자 안에 또는 그 이름 안에 당신의 아내가 있냐. 어때요? 없으면 결과는? 꽝입니다. 근데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네. 50대 중반에 계시는 분들은 아내를 떠올리는 비율이 40대 중반에 있는 사람들보다 한 10살 차이가 나는데 네. 확연히 떨어집니다. 아내가 나에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조차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너무나도 기본값이기 때문에 네, 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네, 있고요. 그쵸, 네. 네. 아니면 그걸 인식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네, 네. 나한테 가장 중요한 상대편, 네. 나한테 어쨌거나 나머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은 배우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제 점점 더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네. 네, 나머지 인생이 즐거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시라고. 아, 그럼 그 40대, 50대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거는 네.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네. 좀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네. 호기심을 가지고 좀 바라보게 네. 되는데요. 뭐 얼마 전에도 사실 제가 똑같은 경험을 저희 아내랑 같이 네. 어디 갔다 오다가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네. 한 70대 정도 되시는 노부부인 것 같아요. 네. 남자분은 앞에 가시고 아내분은 뒤에서 네. 뒤에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분 앞에 가면서 이야기하고 네. 아니 왜 옆에 가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가지? 네. 그런데 노인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나란히 가시는 부부도 계시지만 네. 이렇게 앞뒤로 간격을 두고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아, 그게 과거에 뭐 가부장적 문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40대만 해도 네. 이해가 안 되죠. 네. 왜 앞뒤로 걷니? 그렇죠, 그렇죠. 무슨 뭐 남존여비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희 부부만 해도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다시 말하면, 뭐 이게 꼭 가부장적이라기보다는 네. 너무나도 일 중심, 문제 해결 중심으로 살아오고 그러면서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네. 적게 생각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습관이 안 돼 있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전 의논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 또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책임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집에 가서 회사 얘기 안 하신대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해 본들 그렇죠. 좋은 일 얘기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이해 못하죠. 이해는 못하는데 괜히 걱정만 시킨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죠. 안 하죠. 네, 네. 그렇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쌓이니까. 보면 이야기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처음 안 하니까 계속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대화는 사실 사소한 일상이 공유되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보다 네. 늘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나눌 이야기거리가 훨씬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사소한 일상이 공유가 되니까 부부도 똑같아요. 그 퇴직자들이 겪는 심리적 변화는 어떻게 좀 변화할까요? 대부분 이제 이런 퇴직자라든지, 그러니까 퇴직이라는 건 불행한 사건이잖아요. 네. 불행한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는 사실 오래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자베스 쿠블러로스라는 사람인데 네네. 암 진단을 받은, 암 선고를 받은 환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네. 봤더니 첫 번째는 거부였대요. 이럴 리가 없어.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보직 해임당 이런 거 거부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럴 리가 없어. 이게 사실이 아닐 거야. 오진일 거야. 네. 그러다가 분노.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뭐 내 남들한테 나쁜 일도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예. 그리고 나서 좌절, 예. 그리고 혼란, 뭐 이런 순서를 거쳐가는데 퇴직자들은 네. 특히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퇴직하신 분들은 네. 그 거부 이전에 한 단계가 있어요. 뭐? 예. 그 어느 논문에서도 없었는데 네네네. 제가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네. 인지적 마비라고 저희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냐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갑자기 네. 인지가 마비된 것 같은 느낌. 다시 말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딘가에 세게 머리를 부딪히잖아요. 네. 그럼 딩한 게 정신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도 잘 예,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몸의 마비가 아니라 신체의 마비가 아니라 생각의 마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부인하세요. 네. 그러면은 뭐 그 인지적 마비라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 판단을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그러니까 그 마비는 인지적 마비와 정서적 마비 두 가지가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인지적 마비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정서적 마비는 마비도 마비이지만 억압이에요. 아니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20년 30년씩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네. 그동안에 수고하셨어요. 내일부터 네. 나오지 마세요. 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쵸, 그쵸. 본인도 뭐 이 뭐라 이 본인도 아마 뭐 눈물이 나지 않았을 뿐이지 네. 뭐 펑펑 울어도 시원하지 않을 그쵸. 만큼 충격적인 네.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네. 대부분의 퇴직자들, 특히 남성 퇴직자들은 괜찮다고 이야기하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어떻게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 괜찮아요. 잘 지내요. 뭐 이래. 그러니까 억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불안함, 네. 예, 그런 또 분노, 네. 억울함, 네. 이런 것들을 억압시키는 겁니다. 억제가 아니라 억압이에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없는 네.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앞에 인지적 마비 단계가 첫 번째이고요. 뭐 이게 보통 적어도 한 달은 가는 것 같아요. 한 달이 나가요, 그게? 그러니까 적어도. 예, 대부분 다 한 달 동안, 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뭐 2개월, 3개월 이렇게 가다가 약간 정신이 들잖아요. 네.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열이 받는 거죠. 네, 불안하기 시작하고요. 네, 네. 그래서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제가 만난 분들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랐다가 그래도 뭐 잘 되겠지, 뭐 어떻게 네. 기회가 생기겠지, 네. 뭐 하다 보면 뭔가 해결책이 나오겠지라고 네. 이제 스스로 뭐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동안에 20년, 30년 열심히 일했는데 네. 뭐 한두 달 쉰다고 무슨 일 생기겠니? 라고 하면서 이제 합리화 해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인지적 마비가 살살살살 풀어지면서 네. 상황 판단이 되고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본인의 감정들을 조정을 해가고 있는데 이게 길어져요. 이제 3개월, 6개월 이렇게 길어지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소득이 줄었잖아요. 일자리도 없어지잖아요. 뭐 어딘가 재취업하거나 뭔가 창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재취업도 안 돼. 창업도 어려워.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불안함이 9개월, 뭐 10개월 이렇게 이제 한 텀을 돌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 불안함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나를 이 상황에 빠뜨린 놈들이 누굴까? 예, 그 놈들인 거죠. 그 회사 놈들. 그래서, 네, 뭐 이런 분노들이, 예, 그러니까 그 분노가 이제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고요. 그 분노 조절을 잘 하셔야 네. 그때 분노 조절 잘 못하면 그게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면 그 분노의 대상에게도 분노를 풀지만 약한 고리에 분노를 푸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짜증내는 거죠. 애들한테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괜히 화내고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열받은 걸 다 푸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거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 내가 그래서 애한테 막 모진 소리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애 주워 패고 그랬던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노가 표출이 되고요. 그 이후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좌절 포기로 가느냐, 아니면 뭔가 수용과 희망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원들이 네.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퇴직 후 가족들에게 느낀 서운함은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알아봐 주지 않냐 이건가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럼 그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정말 나를 떠받쳐 주길 원하는 건가요? 내 존재감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 존재감을 떠받쳐 달라는 건. 그동안에 나의 존재는 네. 월급을 통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소득. 집을 다 갖다 주는 거. 그렇죠. 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네. 그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었던 소득으로 네. 애들 공부도 시키고,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뭐 스스로에 대한 약간의 자부심 이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이 상처 때문에 네. 뭔가 건드려지면 엄청 아픈 것처럼. 이제 내가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집으로 네. 돌아왔는데 네. 그러면 집으로 돌아온 나를 내가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네. 나를 좀 보듬어주고 인정해주고 좀 수용해주면 좋을 텐데 네. 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애들은 애들대로 아빠한테 무관심해. 애들은 무관심해요. 그냥. 원래 무관심이죠. 네, 원래 무관심했지만 더 무관심이 느껴지는 거죠. 여전히 무관심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과거의 무관심은 자기도 바빴으니까 몰랐죠. 네, 그렇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자기가 이제 한가해지니까 네, 네. 저놈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네. 이게 더 이제 크게 느껴지는 거죠. 아내에게도 더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말씀드렸던 거죠. 아내에게도 더 크게 서운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평소에 말과 평소에 그런,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그게 자꾸 너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더 크게 서운함을 느끼고 뭐 섭섭하고 실망감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은 이건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제 뭐 남성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당한 경우, 그리고 이제 아내분은 가정주부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요즘에는 사실 이제 맞벌이가 많잖아요. 만약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이게 어떻게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나요? 이게 둘 다 뭐 상처가 큰 건가요? 아니면은 뭐 서로를 잘 이해해서 보듬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맞벌이인 경우에는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아내분이, 그러니까 아내라고 말씀드려서 그런데, 네. 그러니까 퇴직한 남성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니까 네. 아내인 네. 거예요. 네. 아내인 분은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외부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갈등이 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이치 시간이 없으니까. 브이치 시간이 좀 적으니까 네. 갈등을 유발할 만한 네. 사건들이 상대적으로 네. 적은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이 계세요. 아내분은 여전히 외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나는 집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뭐 주말에 몰아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할 텐데, 이제 내가 있으니까 집안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설거지 거리를 놓고 간 거예요. 네. 평소는 몰라. 네. 근데 집에 있으니까 신경 쓰이죠. 그렇죠. 신경 쓰이죠. 냄새도 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청소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집안이 지저분하니까 그냥 보기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청소기 돌리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쵸. 본인 스스로가 자꾸 처량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직장생활 할 때 같으면 나 이 시간에 나가서 뭘 하고 있을 텐데. 그쵸. 사람들 만나서 뭐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뭔가 막 의사결정도 해주고 있고 이러고 있을 텐데, 야, 집안에서 이거 청소기 돌리고 있고 설거지, 내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량함에 대한 서운함이 누구에게로 가요? 아내에게로 가는 거예요. 네, 물론 당연히 밖에 있는 사람한테도 가지만, 네. 이럴 때 나를 좀 도와주지. 이런 나를 좀 이해해 주지. 네, 이런 나를 좀 위로해 주지. 네. 왜 다 무관심하지?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아내마저도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내도? 예, 네, 그럼 둘 다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많이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네. 그냥 똑같이 서로 갈등이 늘어났는지. 네. 이건 정말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두 분 다 퇴임을 하셨는데, 네. 두 분 다 퇴임을 하셨는데, 그간에 그래도 이렇게 서로 관계가 좋았던 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만난 퇴직한 임원분 중에 아내분이 네. 교사인 분이 계세요. 네, 네. 교사들은 퇴직 날짜가 정해져 그쵸,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방학이라는 그쵸, 시간이 있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준비를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공통의 취미도 만드시고, 그래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공감대를 만들어 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뭐 물론 이제 두 사람이 동시에 어느 날 갑자기 퇴임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런 확률은. 예. 그래도 이렇게 같이 민간 기업에 다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퇴임을 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이 증폭되는 거죠. 예. 그동안에 계속해서 외부 활동하고 서로 집안에서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었고, 그런데 둘 다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아져 있고, 그 상황에서 함께 보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네. 그렇군요. 그 중년을 위기로 만드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책에 써주셨더라고요. 네. 어떤 요소들이 이제 중년을 위기로 만드나요? 첫 번째는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네. 그러니까 건강은 사실 모든 생활의 기본인 그쵸, 거죠. 그렇죠. 기본이죠. 네. 네. 건강이 안 좋으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년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혈압도 안 좋아지고, 네.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죠. 네. 네, 뭐 고혈압, 당뇨 뭐 네. 이런 것들. 이런 대사성 질환들이 생기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지고, 네. 그 신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면 놀랍게도 인지적인 에너지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인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실제로 많이들 그러세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신체적인 네. 어떤 그 건강함. 건강?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소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일, 직업, 역할. 이게 이제 서로 관련된 거죠. 네. 이것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나 직업이나 역할이 달라지면 그냥 일, 직업, 역할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달라지죠. 네. 가족들과의 관계도 달라지죠. 경제적인 문제도 영향을 받죠. 또 나라는 사람에 대한 뭐 정체성이나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일 역할 또는 직업 이런 것들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내 생활 전반이 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을 상실함으로 해서 내가 통제감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데 네. 사람들에게 통제감의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직급이 올라가면서 네네. 그러니까 직장생활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면요 네네. 직급과 비례해요. 그래요? 네. 직급이 높아지면 네. 높아질수록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높아. 물론 급여가 네.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만족감을 높여주는 요인인데요. 네네. 그 만족감을 높여주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는 통제감이에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의사결정 범위도 커지죠. 네. 내 말 한마디 움직이는 부하 직원의 숫자도 늘어나죠. 그쵸. 아 물론 이제 요즘엔 부하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떠받들고 살아야 되라고 예.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통제감은 올라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통제감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쵸. 어떤 심리적 예. 안정감이나 만족감에 그쵸. 크게 영향을 줍니다.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예, 요즘에 아무리 군대 생활 좋아졌다고 해도 야 옛날이랑 이렇게 얘기하면 닭꼰대 소리 듣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군대가 있는 20대의 젊은이들에겐 역시 통제감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일 역할 이런 것들의 변화, 신체적인 변화, 어떤 건강함의 변화,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통제감과 영향이 관련됩니다. 그래서 통제감을 상실함으로써 네. 겪게 되는 심리적 상실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도 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늙음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네. 말과 행동과 태도에는 이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그런데 자꾸 나이가 들고 이 나이가 드는 것들이 쇠퇴하고 네. 쇠락했다, 네네. 쓸모없어졌다라는 네. 그런 사회적 인식들, 사회적 네. 분위기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 5, 6도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뭐 아직도 직장을 다니냐, 누구 뭐 이런 화석이라,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화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58세 팀장님이 계시는데 58세 팀장은 뭐 화석이라고. 이런 사회문화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뭐 고령층을 뭐 노인이라고 지칭하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자꾸 노인 소리 들으면은 그렇죠. 이게 뭐 심적으로나 뭐 이제 뭐 심리적으로 이게 위축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이제 사회문화적 요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캠페인을 봤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초보자들을 뭐 린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주식 처음 무슨 린이. 네, 예, 주린이. 주린이. 예, 그렇죠. 처음 산을 가는 사람을 네. 삼린이 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을 쓰지 말재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린이는 부족한 존재. 그렇죠. 예, 뭘 모르는 존재라는 인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고령층에도 저는 똑같은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주린이라는 말을 쓰면 그것이 어린이에 대한 어린 아이에 대한 네.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고령층에 대한 이런 인식도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거죠. 나이가 들면 저는 그래서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임금 피크제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임금 피크제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주냐면 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56세가 되면 다시 말하면 임금 피크를 시작하는 회사들마다 그 연령대가 다른데 네네. 어떤 회사는 56세가 되면 그러니까 네네. 과거에 55세가 정년이었던 회사들은 56세가 되면 임금 피크에 들어가요. 과거에 58세가 정년이었던 회사는 58세가 되면 임금 피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나이가 되면 무조건 임금을 10%씩 깎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면 그 나이가 되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얼마든지 계시거든요. 예,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 자체가 나이가 드는 것은 곧 능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쓸모가 적어졌다라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공인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평가 방식, 보상 방식을 바꾸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기본 전제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요하죠. 경제적 자본만 있으면 이제
행복하고 네. 편안한 중년의 삶이 펼쳐진다. 네. 중년 이후의 삶이 펼쳐진다 생각했는데 네. 무려 이 책에서 여섯 가지 자본이 필요하다고. 그 여섯 가지 자본은 어떤 건가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여섯 가지 자본을 다 갖추어야 네. 안정된 삶을 산다. 이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연구, 중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심리학자들도 하고 경영학자들도 하고 또 이 간호학계에서 네. 의외로 중년에 대한 연구가 되게 오, 많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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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연구들을 쭉 살펴봤더니 안정된 네, 비교적 소위 말해서 웰빙이라고 네네. 하는 중년의 웰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네.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더라. 그걸 쭉 펴봤더니 여섯 가지가 있더라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네. 잘못 사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럼 뭐 한 가지만 있어 잘 살 수 있나요? 아 물론 하나라도 하나 가지고 네. 아주 잘 버티는 사람도 있을 수 아, 있죠. 네. 네. 제 친구 중에도 건물 네. 건물주인 친구가 있어요. 아, 네. 나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네. 그 친구는 오직 건물과 골프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잘 먹고 잘 살아요. 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네, 네. 네, 옆에서 보기엔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닌데 네, 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삶이 균형 잡히고 오. 삶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네. 옆에서 볼 때 아, 정말 멋진 중년이야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신체적인 건강함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그 신체적 건강함이 없으면 꽝이죠. 그리고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렸던 이 신체적인 건강함은 인지적인, 정서적인 것에도 다 영향을 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마 내가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다 비슷할 텐데 그런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쳤어요. 네. 허리를 다쳐서 지금도 이제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허리를 다치고 나니까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책도 안 읽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심리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보면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인지적인 능력도 좋아요. 예,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걷기, 달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줘서 일단 신체적 건강함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 책에서 썼던 게 경제적인 자본입니다. 이게 많으면 당연히 부자죠. 뭐 건물주 이런 사람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경제적 자본이 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사회제도적으로 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만큼 주어지지 않거든요. 특히 국민연금은 더 그래요. 네, 그래서 임원 생활을 그러니까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들도 네. 한 달에 연금 수급액이 한 150만 원 내외일 거예요. 네.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네. 아 다른 채널 아 다른 네. 다른 분이 나오셔서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얼마라고 하셨어요? 생각이 안 납니다. 제 주변에서 네. 임원으로 퇴임하니까 직장 생활을 20년 이상 했고 네. 임원으로 퇴임하신 분들이 네. 연금 수급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되세요.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경제적 자본이 되게 중요하더라. 근데 네. 그 경제적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금융 전문가들이 이제 제안하는 솔루션은 첫째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모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고 경고들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가계 부채 문제, 그렇죠? 네, 네. 네, 그다음에 그 카푸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거품이 너무나도 잔뜩 끼어 있다고 경고하고요. 두 번째는 더 오래 벌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라도 네, 네. 오랫동안 내가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력이 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지적 자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자본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네,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수능이나 네. 학력고사처럼 네. 나온 문제를 얼마나 빨리 많이 잘 풀 수 있느냐의 인지적 자본이 아니라요. 실제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자격증, 학위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회사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주어진 문제가
누군가 나에게 갖다 문제를 주지 않거든요. 네네. 내가 해결할 문제거리를 찾아서 다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이 잘 되었어야만, 다시 말하면 좋은 결과를 보여줘야만 나한테 또 일거리를 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특정 영역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만 네. 다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지 능력은 네.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단지 내가 자격증이 있거나 학위가 많다고 해서 인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 네. 예, 인적 관계, 이런 걸 제가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대부분 우리가 직장 살면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문제 해결은 사람을 통해서 네.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사람 네. 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부터는 나와 함께 네. 나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중요한 타인. 그게 아까 제가 배우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요한 타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네. 나와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네.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네. 배우자라는 거. 아. 네. 그 다음 핵심은 네. 문제 해결을 함께 할 수 있는 누구라는 것.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 봤는데요. 네네. 내가 어떤 일을 할까를 결정하기 이전에요. 누구와 함께 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네. 내가 정말 믿고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네. 능력뿐만이 아니라 네. 좋은 성품을 가지고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내 주변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자본을 말씀드렸는데, 심리적 자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대, 30대에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있고 내가 실패를 했을 때 그걸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나 네,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쵸, 예. 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뭔가 충돌했을 때 그 충돌의 그 강도를 약간 줄여줄 수 있는 버퍼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 그 버퍼가 줄어들거든요. 그 버퍼를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마음가짐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특히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네.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을 훨씬 더 크게 지각하게 그렇게 진화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뭐 그런 실험을 해봐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 맞은편에서 제가 이제 실험 대상자예요. 네. 맞은편에서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게 만들어져요. 네네. 그리고 나서 누가 제일 기억에 남냐고 물어보면 가장 네. 험악하게 생긴 놈을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진화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은 내가 빨리 잊어버려도 내가 죽고 사는 문제와 별로 관련이 그쵸, 없어요. 그쵸. 네, 근데 그쵸. 험악하게 생긴 놈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더 잘 기억하게 지연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내가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게 아니야라고 또 여러 연구 심리학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을 가지고 네. 그걸 검증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니야라는 논문도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네. 부정적인 사건보다 긍정적인 사건들을 더 많이 회상시켜야만 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사건을 기본적으로 과대지각하기 때문에 네. 더 크게 지각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에 더 오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건들을 자꾸 회상시킬 때 사람들의 삶이 안정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심리적 자본도 비슷해요. 심리적 자본도 그런 걸 유머, 낙천성 뭐 이런 거죠. 내가 스스로 버퍼를 만드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내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하는 것들이고 이제 마지막이 정체성 자본이에요. 근데 정체성 자본은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체성이 뭐냐에 대한 논쟁 자체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체성과 유사한 개념이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셀프라고 그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아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자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자아가 명함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또 뭐 예를 들어서 관계 속에서 내 자아,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들로서의 자아, 네. 뭐 아빠로서의 자아, 뭐 또는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자아, 이런 자아들이 여러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자아도 있죠. 네.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소비하느냐. 네.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자아는 어디 사냐래요. 어디 사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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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한국 사회에 지금 네. 최근에 부각되고 네. 있는, 부상하고 네. 있는 자아 중에 하나가 네. 어디 사냐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느 학교 나왔냐. 네. 뭐 이런 거죠. 이게 다 자아예요. 근데 이 자아들 안에서 비교적 일관된 거, 예. 그리고 비교적 오래 유지되고 있는 것, 네. 이런 걸 소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그 어쨌거나 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네. 이 정체성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만이 아니라 네.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인간의 뇌는 네. 굉장히 비교와 차이에 민감하게 발달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키가 크다. 네. 뭐 어째야 키가 큰 걸까요? 뭔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대상보다 더 크면 키가 네. 큰 거고, 그거보다 작으면 키가 작은 거죠. 그 기준이 대체로 뭘까? 그게 대부분 나거든요. 아, 나보다 키가 크다. 네. 이렇게. 네. 뭐 좀 다른 이야기, 다른 비유를 들자면 네.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면접관들이 있잖아요. 네. 면접관들에게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해요. 뭐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이런 거고 인재상은 이런 거고 그래서 평가표를 주면서 뭐 요런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 주세요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99%의 면접관들은 그 평가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못해요. 왜요? 왜냐하면 네. 그 평가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평가표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에요. 도대체 성실하다의 기준이 뭘까요? 지가 생각하는 성실함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자기를 비추어서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보통 이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래요. 아, 도대체 뭐 어느 정도 해야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가 하는 만큼이 논리적이고, 쟤는 굉장히 창의적이래요. 네. 뭘 해야 창의적이에요? 네, 다 그거거든요.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네. 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네.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네. 기준이 흔들리잖아요. 네. 기준이 흔들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돈 많은 친구를 만나면 돈으로 비교를 합니다. 잘생긴 친구를 만나면 저놈이 멋진가 뭐 이런 걸로 비교를 해요. 또 뭐 운동 잘하고 튼튼한 놈을 만나면 네. 그런가 비교해요. 좋은 동네 사는 놈을 만나면 또 그런가 비교하고요. 그때그때 그때 비교의 기준이 달라지고요. 그때그때 네. 그때 비교의 기준이 달라질 때 내가 나의 약점을 가지고 상대편의 강점을 비교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러면 내 삶이 네. 안정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 삶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선택을 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 기준이 없으면 선택을 할 수 없죠. 네. 다시 말하면 내가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니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그래서 내가 좀 더 일관된 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고 여섯 번째 나열했지만 네.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고 네, 그렇게 제가 모든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퇴직 후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직장의 정체성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수록 더 사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기업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체성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할 때는 네. 아까도 뭐 직장생활할 때는 명함이 나의 정체성을 상당 부분 그렇죠. 드러내주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공적 정체성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공적 정체성이 사라지고 네네. 그 공적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네네. 내가 나를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당면하는 어려움은 네. 명함, 내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명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방법이 별로 없죠. 전에 뭐 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전에 뭐 어디 다니던 네. 누구인가.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매번 아, 저 제가 어디 다니던 누구인데요. 지금 네. 퇴직해서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를 드러내야 하거든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아. 네. 그럼 대부분은 그럼 이 정체성을 어떻게 찾습니까? 만들어야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가끔 네. 가끔 굉장히 이제 말을 좀 긍정적이고 네네. 진취적이신 분들은 네. 내 명암을 만들어요. 꼭 그 명암이라는 게 네. 우리가 이제 이 또한 고정관념인데요. 회사가 있어야만 명암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들 하세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네. 회사 명이 있고 그쵸. 회사의 네. 타이틀이 있고 직급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근데 좀 약간 긍정적이신 분들은 그냥 뭐 좋아하는 사람, 네. 아. 나 뭐 하는 사람, 아. 네. 이라고 자기의 명암을 새기세요. 그리고 실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네. 그런 독특한 명암을 만드신 분들의 사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게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러려고 하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대부분 공적 정체성을 일이나 회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어요. 네. 근데 퇴직하고 나면 그 정체성을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제가 트라이시 16경영 연구소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 여전히 하나의 공적 정체성이라는 걸 제가 만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일 이외의 장면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뭐 심리학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그건 제가 하고 있는 역할 또는 일 또는 저의 삶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쵸. 기준 네, 이런 걸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저를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말하면 기존의 정체성은 have죠, have. 네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근데 중년기 이후에는 be, 어떤 존재인가로 아, 나를 설명할 존재인가.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거기까지 갈, 그곳까지 갈, 가는 그 과정이 네. 힘들고 험난하죠. 네. 수많은 고뇌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안타깝지만. 제가 이 책을 이번에 쓰신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좀 흥미롭게 본 단어가 있는데 가능한 자기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학술에 있는 건가요? 심리학 논문에. 아, 있는 건가요? 네. 심리학 논문에 가능한 자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가능한 자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꿈, 포부 이런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네. 또 회피하고 싶은 자기도 있어요. 네네. 이런 사람 되기 싫어.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나는 가난하고 뭐 못나고 찌질하고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 라는 자기가 있죠. 네네.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모습이 네네. 있죠. 그게 가능한 자기인데 그걸 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꿈이야, 포부야, 희망이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네. 그럼 중년 이후에 이런 가능한 자기가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성이라는 것들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네. 아마 그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개인 가치. 그러니까 회사에도 미션 가치 이런 게 있지만 개인에게도 삶의 가치가 있거든요. 자신의 살 자신 자기가 살면서 중요하게 선택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삶의 기준들 선택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굳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달라지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저는 꿈이고 희망이고 포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년기 이후의 꿈, 희망, 기대 이런 것과 중년기 이전의 꿈, 희망, 기대 이런 것과 중년기 이후의 꿈, 기대, 희망은 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죠? 중년기 이전의 꿈, 기대, 희망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have예요. 내가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성취할까, 경쟁에서 이길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러니까 중요한 꿈이자 기회이자 희망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진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중년기 이후에는 삶의 규칙이 달라지거든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경쟁,
성취, 성공 이런 것보다는 어떤 내 삶 안에서 타인들에게 기여하고 타인들에게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이런 아까 그래서 제가 have가 아니라 be,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꿈이나 기대나 희망 또한 네. 네, 그런 꿈, 기대, 희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네. 정년퇴임도 하셨고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 그 어느 선생님보다 열심히 가르치세요. 가장 대학원 수업을 하시는데요. 가장 논문을 열심히 읽고 오십니다. 학생들보다 더 많이 읽고 오세요. 우리보다 뭐 이미 읽은 논문의 숫자가 뭐 몇 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업 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논문을 미리 많이 읽고 오세요. 열심히 설명하시고요. 그분이 내가 무슨 학장이 되겠다고 네. 뭐 내가 총장이 되겠다고 그 논문을 읽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대학원 수업 한 시간 해봐야 네. 수업료 얼마 안 나옵니다. 그 학생들 김밥 사주고 네. 음료 사주면 땡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밤새 준비해 오시고 왜 열강을 할까? 그게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해주는 의미이자 가치거든요. 네. 전 가끔 이렇게 이제 희망하는 자기, 뭐 꿈,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제가 가끔 그 선생님 예를 드는데 네, 저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중년 이후의 꿈은 내가 지금 중년까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걸 꿈꿔서 상관없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네. 교수님의 사례처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네. 경험들을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될 수 있죠. 아니면 새로운 것을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의 선배이기도 한데 그분은 이제 그냥 나무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네. 퇴임하고 나서 어느 학교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 K대에 그 네. 그 산림 무슨 대학원 있어요? 예. 네. 거기 가서 그 공부를 하고요. 숲 해설가. 로 이제 본인의 역할을 찾으신 네. 거예요. 그래서 과거 내가 해왔던 일 속에서 뭔가를 찾으실 수도 있고 내가 좋았던 것을 통해서 찾으실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트렌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그건 본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직업 곡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어떤 말인가요? 새로운 직업,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땐 그 직장 안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온 거잖아요. 네. 그 직장이라는 틀 그쵸, 안에서. 그쵸.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한다는 건 그 직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새로운 곡선을 만들어야지 네. 과거 직장에 매여서 그 곡선을 계속 연장시킬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면 그 새로운 곡선을 어떻게 만드니? 네. 과거에 했던 일과 관련된 것에서 새로운 곡선을 만드는 것이 일단 가장 좋다라고 퇴임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그 보험사를 다니셨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다니셨는데 그분은 퇴임하고 나셔서 그 보험 세일즈를 하세요. 네.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인맥들을 네. 가지고 네, 보험 세일즈를 하시고 또 뭐 제가 다 공교롭게 제가 다녔던 회사가 다 금융권인데 네. 증권회사 다니셨던 저희 선배는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이 자산운용을 공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을 관리해주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과거 내가 해왔던 것들을 할 때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적응 왜냐하면 그 시장을 잘 아시니까 그 네. 바닥을 잘 아시니까 훨씬 더 새로운 직업 곡선을 만드는데 네, 훨씬 더 적응이 좋은 거죠. 적응하시기가. 그러면 이 새로운 직업 곡선 만들 때 그 새로운 직업의 또 그 수명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은 잘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런 건 고려하셔야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 선택할 수 있는 그 경력, 그 경험을 살려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의 군이 있을 것이고 네. 그 직업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변화가 빨라서 네. 이 주기가 다시 말하면 이 생성 주기가 짧아지는 네. 직업들은 네. 어쩔 수 없이 짧은 거고요. 네.
그 직업 새로운 직업을 만들 때 가장 뭔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뭐 기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게 이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내가 해왔던 일이냐 이런 거 연관성이군요. 그렇죠. 보면. 그래야 실패 가능성이 줄어들죠. 실패 가능성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나 내가 좋아하느냐예요. 네,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잘 알아도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 금융권에서 퇴직하시면서 나는 다시는 금융권에 발들이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그걸 그 스트레스를 감내해 가면서까지 그 일을 계속하기에는 삶이 너무 피폐해지잖아요. 네. 작가님은 뭐 조언이나 상담해 주실 때 좋아하는 걸 하라고 조언해 주시냐 아니면 내가 잘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걸 하라고 해 주시나요? 첫 번째는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하는 걸 먼저 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근데 도저히 싫다면 그런데 네. 그렇죠. 좋아하는 걸 아무리 내가 잘해도 네.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걸 찾으셔야죠. 이제 수없이 많은 퇴직자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말 그건 케바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후회하는 영역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삶의 가치가 돈이야. 네. 그럼 돈을 못 벌었다는 걸 후회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누구와 통화를 하고 왔는데 그때 그 아파트 못 산 걸 그렇게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뭐 후회해 본 걸 못 주겠어요. 네, 이미 다 지났는데. 지나갈 때마다 속이 너무 쓰린데요. 제가 저도 그 1인 중에 한 명인데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삶에 그래서 자꾸 과거와 비교하는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뭐 라떼는 꼰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 말을 제발 쓰지 마시라고 젊은 세대들을 만나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년들도 자꾸 과거와 비교하면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를 하면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과거와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정점이 내 전성기가 과거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가장 잘 나갔어. 자꾸 그거하고 그렇죠. 가장 잘 나갔을 때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이 초라하죠. 그렇죠. 그 비교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퇴직한 중년 남자라면은 사실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이 사실 의미가 이제 없잖아요. 이제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주말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 어떤 얘기인가요? 사람들이 또 아까 뭐 사람들이 싫어하는 감정이 불확실성, 불안정성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이 사회적 모임으로부터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제와 관련된 실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BS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떤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데 내가 그 집단으로부터 특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으로부터 내가 배제되었다, 배척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퇴직한 사람들의 중거 집단은 여전히 직장이에요. 그런데 월화수목 금요일 날 사람들은 다 직장을 가고 없네. 난 거기서부터 배제되고 있고 배제되어 있는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날 그분들도 노시잖아요. 나도 거기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껴있는 그렇죠. 해야죠. 그러니까 안도감이 느껴지고요. 또 타인들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평일 날 늘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은 평일 날 이렇게 뭐 동네에 있는 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시선이 자꾸 그들은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데 나 혼자 그들을 신경 쓰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주말에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퇴직에 필요한 예행 연습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고요. 가장 좋은 연습은 첫 번째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행 연습이요? 퇴직에 필요한 예행 연습. 아까 뭐 제가 일하는 근육 말씀, 신체의 근육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근육을 말씀드렸잖아요.
퇴직하기 전에 아유 뭐 직장생활 얼마나 남았는데 뭐 대충 때우고 나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사이에 일하는 근육은 풀어지고요. 아. 그때 풀어진 일하는 근육은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년기 이후에 새로운 신체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듯이 네네. 일하는 근육도 잘 안 만들어져요. 아. 그래서 가장 좋은 퇴직 예행 연습은 지금 네.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 끝까지.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잘 안 되죠. 이미 다 끝났다 생각하면. 그렇죠. 아 이미 네. 뭐 다 끝났는데 네. 뭐 몇 년 안 남았는데 그쵸. 내가 여기서 더 열심히 해본들 내가 승진을 하거나 그쵸. 보직을 더 받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죠. 네. 잘 안 되죠. 힘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네. 좀 더 경험을 쌓거나 정보를 많이 습득해 놓는 겁니다. 네. 저희 후배인데 네. 혹시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볼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 후배인데 네. 평일날, 그러니까 네. 금요일, 토요일날 네. 예, 저녁에 네. 동네 호프집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오, 그래요? 네. 대기업의 부장이에요. 대기업 부장이. 대기업 부장이고 네. 뭐 아쉬울 것도 별로 없어요. 네, 네,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좋은 아파트를 두 개를 살았기 때문에 네.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네, 네. 근데도 이 친구는 네. 금요일날 밤 12시까지 토요일 날 오후부터 밤 12시까지 네. 무급으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무급으로요? 무급. 와. 자기를 안 써줄 것 같으니까 네. 동네 호프집 사장님 찾아가서 네. 제가 돈 안 받을 테니까 네. 네. 제가 저한테 아르바이트 기회를 좀 달라고 해서 네. 계속 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왜 했냐? 자기는 외식산업에 관심이 있는데 네. 자기 생각해보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직장 생활할 때까지 한 번도 그 바닥에서 아르바이트조차 해본 적이 없더래요. 야. 그래서 도대체 이 외식 산업을 나는 소비자로만 가봤는데 네. 공급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알고 싶었대요. 네. 그 아르바이트 끝나고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에 사진이 왔어요. 네. 요리사 사진, 요리사 복장을 입은. 오, 예. 아, 그럼 뭐라 그러죠? 그 요리학원? 네네네. 네, 요리학원 다닌대요. 야. 자격증 딸. 그거 하려면 자격증이 그쵸, 필요하대요. 그쵸. 네, 저는 네. 음식 쪽은 잘 몰라서. 네네네. 근데 그 뭐 조리사 자격증 필요하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배우러 다닌대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는 거죠. 미래를 네.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가장 대표적인 예행 연습 같아요. 그분은 선배를 잘 만나서 미리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건가요? 물론 그 친구는 그래요. 그 친구가 정말 자기 네. 저도 그랬고요. 네. 작년에 자기 팀장도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집에 가는 걸 봤대요. 아, 네. 이게 이제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도 한몫 한 거죠.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직장인과 직업인을 구분을 하시고 이제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되어야 된다. 네. 이거는 이제 뭐 내가 이제 회사에 어떤 속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그 뭐 직무라든지 네. 그 일에 더 나를 포커스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럼 내가 직업인이 되면은 이제 정년 없이 진짜 뭐 오랜 세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정년은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가장 네. 대표적인 직업인일 거예요. 물론 트라이시 심리경영 연구소라는 회사가 있고 네, 네, 네. 그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지만 네. 저희는 누가 월급을 주지 않거든요. 네, 네. 네. 그쵸. 아무도 월급을 주지 않아요. 네, 네. 저희는 저희가 일을 한 만큼 네. 고객사로부터 네, 컨설팅비를 받는 네, 겁니다. 네, 네. 그 직업인이죠. 네. 그 직업인의 정년은 네. 안타깝게도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결과물이 네. 클라이언트들에게 계속해서 선택받을 수 있으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클라이언트로부터 더 이상 선택받을 수 없을 상황이 되면 네. 뭐 접어야죠. 그래서 직장은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정년이 있는 네. 반면에 이 직업의 세계는 정년이 없긴 하지만 네. 그 정년은 네, 클라이언트, 고객들이 정하더라 네, 아, 라는 그러니까,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인의 정년은 클라이언트에 달렸다 네. 그 말씀이시죠? 네. 내가 제공하고 네. 있는 서비스가 네. 계속해서 차별성을 제공할 수 있냐 네.
고객들의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냐. 네. 이게 정년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은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전환될 때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당연히 어렵죠. 어떤 점 어려우신가요? 당연히 어렵죠. 네. 첫 번째, 네. 매달 나오는 월급이 없어졌어요. 네, 네. 얼마나 불안해요. 그쵸. 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두 번째는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몰랐어요. 아까도 뭐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네. 내가 뭘 잘하지? 뭘 좋아하지? 그러면 이게 직업이 될 수 있나? 네, 이런 질문을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별로 해보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과 관련된 일을 오래 했습니다. 네네네. 뭐 인사든 네. 교육이든 네. 마케팅이든 네. 다 사람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막연하게 퇴직을 하고 나면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내가 나가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날 갑자기 벼락 맞고 나오니까 네. 이제 뭘 하고 살까? 뭘 먹고 살까가 막막한 거죠. 그리고 그걸 구체화시켜가는 그 과정은 정말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하다라는 그 단어가 네. 포함하는 네. 엄청나게 함축적인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신가요? 가와기타 요시노리라는 일본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네. 나이가 드는 것과 네. 늙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늙는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노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퇴화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네. 예, 나이가 들면 뭐 노안도 생기고요, 흰머리도 생기고요, 네. 체력도 떨어지고요. 뭐 이런 게 이제 예, 피로도 잘 안 풀리고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노화를 겪을 수밖에 없죠.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늙는다는 것하고 나이가 드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는 건 내가 지식과 경험의 양이 쌓이고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젊을 때 보지 못한 것들, 젊을 때 찾지 못했던 솔루션들을 나는 찾아낼 수 있다라는 네. 게 나이가 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걸 공부하는 게 발달심리라는 학문입니다. 심리학의 하위 영역 중에 발달심리라는 애가 있는데 네. 발달심리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뭐냐면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발달해 간다는 거예요. 달라진 상황, 달라진 환경에 맞추어서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그 변화의 과정들을 잘 거치고 적응해 가는 과정이 나이가 먹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프레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느냐, 또 나이가 들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는 네.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네. 네, 그것이 단지 늙고 노쇠하고 퇴화한다라는 관점보단 네. 네,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 그 나이에 맞게끔 또는 그 역할에 맞게끔 뭔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관점이 저는 나이 들면서 네. 진짜 물리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네, 그런 관점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